뭔 잔소리야? 뭔 잔소리야? 된장국 막 쓰러져 있고 가만, 그러면 집안이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런 기억 나잖아요. 맞아요. 그죠? 저희 아버지는 밥을 이렇게 드시다가 밥 먹는 지금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. 집 열 바퀴 돌고 와. 그러니까 그럼 내복 바람으로 겨울에 나가야 돼. 집 열 바퀴 돌고 들어와서 밥 먹어. 그 밥상에서의 그 카리스마가 굉장히 무서우셨어요. 그래서 아버지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자랐어요. 근데 그 민국이한테 제가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. 민국이가 학교 생활하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싸워가지고 혼났다. 그래서 민국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제 일로 와봐. 어? 너 아빠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니? 어? 그럼 너 장남이라고 지금 민율이는 너의 반도 안 해줘. 너한테 지금 다 해주는데 어? 아빠 너 때문에 일하는 거야. 네가 학교에서 그러고 있으면 아빠가 힘이 빠지잖아. 이야. 그러니까 이거 근데 애가 이걸 알아들으면서 안 들어요? 못 알아듣죠. 못 알아듣죠. 못 알아듣고 이제 막 울죠 이제. 그 닮아가는 거예요. 닮아가는 걸 느껴요.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사과를 주셨어요. 먹으라고. 네.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걸어가면서 사과를 먹으면서 갔는데 아버지 갑자기 딱 쓰시더니 사과 버려. 딱 그러시는 거예요. 남자는 걸어다니면서 뭐 먹는 거 아니라고 사과를 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 또 울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왔던 민국이 모습이랑 저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약간 방송 녹화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쯤에 차 안에서 저의 속마음을 들킨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. 민국이를 통해서. 어떻게 보여줘야죠. 그러니까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래서 약간 지금은 이제 조금 변했죠. 그러니까 엄격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대화를 좀 나누려고 노력해요. 저는 평상시에 누구한테도 나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자세로 아이를 대하고 있는데 금방 지르고 잔소리하고 어떤 친구가 하지 마! 아빠 하란 대로 해! 아주 나쁜 친구 그런 친구도 있긴 있어요. 끝난 친구지. 친구는 친구예요. 우리가 봤을 때 이거 하라고 해. 아빠 하란 대로 해. 이런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개편이 돼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려고 많이 해요. 너도 좀 억울한 면이 있겠구나. 야 그건 아빠가 봐도 네가 좀 억울할 수 있었겠다. 근데 아마 다른 친구들은 네가 자꾸 이렇게 좋다고 너는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게 귀찮을 수 있어, 싫을 수 있어. 그 사람한테 이룰 수 있다고. 그러면 그렇죠. 너는 괜히 혼나는 거잖아.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. 그래서 바뀐 태도로 민국이를 대하니까 민국이도 좀 바뀌는 거죠. 그러니까 이해를 하니까. 그렇죠. 지금은 이제 엄마한테만 하던 얘기를 아빠한테도 하고 프로그램이 사람 살렸네. 아빠한테도 하고 아빠하고만 공유하는 게 있고 엄마는 모르는 뭔가가 있고 이 정도면 정말 그럼요. 90점짜리 좋은 아빠예요. 라면은 10점, 아빠로서는 90점. 프로그램이 사람 살렸어. 나도 이 힐링 캠프가 나 사람 살렸잖아요.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어요? 많이 좋아지셨죠. 많이 좋아졌죠. 자,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? 아버지는 궁금해요. 아버지는 20살에 결혼하셨어요. 근데 20살에요? 제가 이제 3대 독자고 민국이가 민유리를 안 봤으면 민국이가 4대 독자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워낙 연로하셔가지고 빨리 결혼을 하셨었어야 됐어요. 그래서 20살에 결혼을 하셨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유도를 하셨어요. 그래서 유도하셔서 약간 이제 그 동네 좀 주목 좀 쓰시고 뭐 이렇게 좀 불량 모임의 리더 뭐 이런 쪽으로 좀 하셨던 것 같아요.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김상주 씨를 친구처럼 대하긴 대하셨네요. 그렇게 엄하게 그런 곡에서 나왔을 수 있었겠어요. 근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목회자가 되셨어요.
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.